비덴트입니다. 사실 그동안 비덴트 쭉 하락을 하면서 뭐 위기의 종목에서 저희가 다룬 적도 있거든요. 일단 비덴트가 하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바로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네. 그 시장 여파였던 것이죠. 비트코인이 하락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보안성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다, 또 어떤 비트코인 한 종류가 해킹을 당했다, 이런 이슈 때문에 비트코인의 시장이 굉장히 출렁했던 건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관련 업종이 이제 비덴트라든지 이런 창투사 쪽 관련 그 기업들이 굉장히 최근에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었는데, 일단 비덴트가 작년에는 적자였던 건 맞아요. 하지만 올해 1분기에는 사실 흑자전환 턴어라운드를 했던 상황이죠. 네. 근데 그때 하필이면 1분기에 이제 흑자전환 공시가 나올 때쯤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바로 해킹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그 흑자를 지속했던 기업이 적자를 지속했던 기업이 이제 흑자로 돌아오는 것은 굉장히 주가의 호재인 상황인 거죠. 네. 근데 그러한 부분이 해킹 이슈 때문에 한번 좀 덮여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에도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됐는데 2분기에는 어떨까요? 2분기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비덴트라는 종목의 그 바닥은 좀 다져졌다. 바닥은 다져졌다라는 건 뭐였냐면 바로 이 라운드 피겨라고 하죠. 1,000원, 100원대에서 1,000원대 혹은 1,000원대에서 만원대, 만원대에서 이제 10만원대 이런 0이 하나 더 붙는 이제 구간은 이제 라운드 피겨라고 하는데요. 일단 네. 만원대를 지켜줬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큰 점수를 줘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제 현재 가격에서 일봉상 보더라도 만원대가 딱 이렇게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이제 주봉상 보더라도 최근에 다시금 정말 오랜만입니다. 거의 주봉상 따지면 두 달 반 만에 이 62평선 위로 올라왔다라는 것은 이제 추세가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기 때문에 이 비덴트를 지금 우리가 다시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기일학 종목을 이제 이 다섯 종목 중에 한 종목을 뽑는데요. 다섯 종목 모두 이제 저는 좋다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이제 비덴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아이러니하죠. 최근까지만 해도 비덴트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네. 다만 이제 매수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군계일학 종목인지 아닌지가 좀 판단이 날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기본적으로 하지만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매수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네. 비덴트라는 종목을 제가 오늘 군계일학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SOE를 혹시 기억하시죠? SOE를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된다? 중요한 포인트에 올라오고 그 네. 올라옴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비덴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15,000원대가 넘어가야지만 그래야지만 좀 안정적으로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15,000원대가 뭐냐면 이 박스권을 그려봤을 때 박스권의 중간 가격이죠. 네, 박스권의 중간 가격은 뭐냐? 매수자와 매도자의 힘이 굉장히 팽팽하게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인데, 네. 거기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매수자의 심리가 굉장히 강한 거죠. 또 매도자는 높은 가격에 팔고자 하는 심리적인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은 포인트라서, 지금 매수하기보다는 비덴트의 탄력성을 좀 기다리면서, 또 기대하면서 관심 종목에 넣어뒀다가, 15,000원에서 16,000원대가 돌파, 15,000원에서 16,000원 위로 이제 그 캔들이 올라가고 나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때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네. 굉장히 좋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비트코인은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크죠. 네. 뭐 대내적으로 이슈보다는 아무래도 보안성 문제가 지금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몰라요. 네. 그래서 차라리 조금 더 안정된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낫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돼서 일단 분할 매수 접근을 하되 1차 매수 정도는 중요한 차트의 중요한 포인트를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고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매수가는 16,000원 위에 올라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기본적으로 17,500원과 2만원대를 1차, 2차 이제 목표가를 좀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덴트가 뭐 비트코인이 예전처럼 2천만 원대, 2,300만 원대가 가지 않는 이상 다시금 3만 원대까지는 사실 현실적으로 힘들거든요. 네. 그래도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들어온 거래량으로 봤을 때 17,500원과 2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